오늘 이 시간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며 그리고 나침판 없는 방향 감각 없이 이리저리 달려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것 찾다가 전혀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엄청난 행운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 초기 초대왕으로 세웠던 역사가 정언하고 있는 BC 1050년에서 BC 101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 속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수천 년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이 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창대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은 반드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성경 말씀입니다.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단순한 세상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 단은 하건대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력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의 사울,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력이란 말은 지도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타난 원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유력한 자,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런 재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 앞에 그 집안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냐민 지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지파는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자랑했던 강인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몰락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지파로 전락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 왕이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셨고 지명하셨고 세우시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혈통은 어떤 것일까요? 본래는 대단히 강했던 그리고 가장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지파였는데 이 사건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찾아갑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사사기 20장 48절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락했던 한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한 남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집단으로 한 여인을 급탈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능욕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 짓밟혔습니다. 이 소식이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11개 지파의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형제 지파들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11개 지파 모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분노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베냐민 지파는 초토화되게 되고 바로 완전히 씨가 말라져버리는 이러한 상태까지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수만의 무수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하고 성경 말씀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600명만 베냐민 지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그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2지파 중에서 비참하게 몰라간 이 지파에 이 가정에서 그 후손 중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하나님은 발탁하게 되셨고 이 사람을 지명하셔서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초대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배경입니다. 왜 가장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까요? 무시당하던 지파, 저주받은 지파,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던 이 지파에서 놀라운 한 사람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가정은 혈통을 자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집안입니다. 어디 내세울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집안이 몰락해 버렸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변변하게 그 후손들이 받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사회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뒤에 배경이 없습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마치 사울 이 청년의 집안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후손 때에 가서 왕이 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상 때에선 힘들게 어렵게 내려온 가정이나 해서 항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데 사울이 노력해서 지명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느라. 누가 지명합니까? 누가 스카우트합니까? 누가 구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예수 믿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어떤 뜻이 계시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왕이 되었을까요? 그 동기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청년이 기스의 아들인데 그는 준수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수, 우리가 한글에 보게 되면 준수라 말은 어떤 의미인지 더 이상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준수했다는 것은 인물이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남자로서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 용맹했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모든 모습이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자신들은 몰락한 지파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이 아버지 기스 집에 기르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암나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암나귀 한 마리는 대단히 고가에 속하는 가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통수단은 이 사막지대는 나귀가 가장 최적격이었습니다. 나귀 한 마리 값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일반 경찰 정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이 가축이 바로 암나귀였습니다. 특히나 나귀 가운데 암나귀는 순나귀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또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 집에 이 암나귀들을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암나귀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환을 이 사울에게 같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그 지역, 이 사울이 헤매고 다녔던 지역을 전부 다 거리를 측정했더니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긴 거리입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은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이 청년이 도저히 이제는 찾을 길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이 돌아가자. 지금 암나귀를 우리가 찾지 못했으니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효자였습니다. 암나귀보다도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먼저 염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우리가 그 얘기로 가사이다. 거기 가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그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9장 6절은 이렇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래서 성령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 이야기가 이제 줄거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을 때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왜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현실을 돌아볼 때에 나는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드러내야 하는 감추는 이 자신만의 비굴함, 그리고 자괴감,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저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무식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서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첫째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성경 강좌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능하지도 못합니다. 문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울 이 집안 내력 때문에 서신 것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선 것도 아닙니다. 능력에 서선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난 집안이 나빠도,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천한 자들을 택하셨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소개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사울이 암나귀 찾으러 갔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반전의 인생이 이 가문이 하루아침에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추락했던 그리고 가장 망해버렸던 몰락한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버리는 이 축복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이 지금 사무엘 만나는데 그 어제, 사울이 오기 어제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어서 이르시되, 미리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실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왜 지금 사무엘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찾다 못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 나귀가 집 나간 것, 그리고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너 나귀 찾아오느라
말했던 것, 그리고 헤매고 다녔는데 못 찾았던 것, 그리고 사환이 사무엘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 가자고 했던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뜻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에게 아르게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때라는 말은 시간인데, 사울이 너한테 이 시간에 찾아올 것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보냈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이 사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왕 됐습니다. 그거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이 과정을, 암나귀가 집에서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점점 차도로 가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분이 계십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동기들이 가진 분들이 계세요. 몸이 아파서 건강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왕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왕 되었을 때 동기가 당연히 암나귀 때문에 잃어버린 것 찾다가 왕이 되었지만, 여기 중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환은 한마디로 몸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사울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자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한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지도자가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아내의 말을 길을 여는 남편은 사회적으로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환의 말을 기다만 들었던 사울은 이 사람 때문에 그는 왕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는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성공을 했든지, 때론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든지, 전부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간섭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만.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인생 살면서 나는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찾으십시오. 찾으시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사무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무엘상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서서 너는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 당시에 산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던 이 사울에게 가장 첫 마디가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할까? 이 현장이 그 현장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구약에서는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예배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온갖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면 온 인류를 구원시키셔서 그들 죄로부터 다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이 한 가지 열망, 뜨거운 이 열정,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현장에 서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에는 내가 이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자리 있을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열망이 우리 주님의 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이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 주님은 늘 사모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셔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 가신 곳곳마다 이제는 주여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또 갑니다.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행운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